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아, 오늘은 내 건강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알로에가 나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가 원장인데 한번 제가 견학경 여기 오늘 겸사겸사 왔어요. 네. 가실래요? 네. 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니까 너무 힘을 줬네요. 나 공연한 것 같아. 우리 원장님 모시겠어요? 네, 모시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핑크를 입었어요. 멋있습니다. 원장님, 알로에를 드셔서 그런지 굉장히 피부가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적은 줄 몰랐는데 적죠? 예,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어디라서 30대라고 우리들 때. 아,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네. 너무 고와요. 네, 감사합니다. 알로에 드셨습니까 봐. 네, 맞습니다. 알로에가 옛날부터 소문은 너무 많이 듣고 남양 알로에가 참 유명한 제품이라는 건 아는데 사실은 나한테 이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또 특별히 그 지인들하고 술을 가끔 마시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거 하나 먹으면은 정말 이게 무슨 숙취 해소에 뭐 최고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이 참 좋고. 아니 이건 도대체 뭘로 만드는데 이렇게 좋아요? 네 선생님, 요 노예비치기요 노후 대책이라고 저희가 일명 말을 할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 제품이 너무 좋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로에를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저희 차가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까지 이 한 병에 다 모아서 공복에 아침에 드시고 나면은 하루에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그래서 원기회복을 떠나서 본기를 끌어올려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야, 내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뭐 동충하초 또 아가리 뭐예요? 아가리쿠스가 쓰시오. 발음 조심해야겠죠? 예. 상황버섯도 들어가요. 네. 그렇게 좋은 게 많이 들어가서 네. 우리 원장님이 내가 보니까 이 말하는데 힘이 엄청 좋아. 이 남양 알로에 이 노예 빛책입니다. 이것 네.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피부도 너무 곱고. 네, 노예 빛책이 저희 제품 중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에요. 네. 보약이네 말하자면. 네. 한마디로 저희 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그게 노예비책이 예, 여기에 모아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한 박스? 네, 30개요. 한 달에. 그러면 네. 한 달에 하나씩 먹으면 네. 하루 한 병이 18,000원 예,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네. 그 정도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있어요. 효과도 좋고 효과도 예. 네. 드셔보신 분들이 진짜 좋으시다고들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 저도 효과를 봤어요. 네네. 술 먹은 그 다음날 이거 먹고선 효과도 예.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사실은 오늘 한의원에 갔었거든요. 아, 예. 근데요, 거기서 뭐냐면 네. 내가 사실은 너무 찬 걸 좋아해. 예. 얼음 냉수, 얼음물, 아이스크림, 뭐 하여튼 아이스커피 뭐 네. 이런 거를 좀 좋아하니까 사실 나이 먹어서는 좀 몸에 보가 되는 그렇죠. 따뜻한 거 먹으라는데 이거는 이제 뭐 차게 해서 안 먹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먹으니까 내가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네, 들더라고요. 예, 예. 카네기 동기분들 중에서 막내시라고 얘기 들었어요. 왜 막내냐면 거기서 내가 나이 제일 많아. 그래서 내가 전 막내입니다. 잘 봐주시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막내 하는데 네. 그 카네기 들어가서 이제 가끔 숫자석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술 못하는 줄 알고 처음에는 권하지도 않다가 선생님 한잔
아, 진작 좀 주지. 그리고 이제 내가 받아서 먹어. 그러면 한 잔 내가 그냥 원샷 하잖아요. 그러면 놀래가지고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그럼 한 잔이면 전혀 없지. 그러니까 막내분이 제일 잘 드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문 났어, 맞아. 근데 그리고 또 연예인분들도 술 좀 하시죠. 연예인들은 예. 이제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그럼 나는 우리 선생님은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 내 주량은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예. 뭐 어느 때는 뭐 한없이 먹고 어느 때는 뭐 대충 마시고 하는데, 그래도 연예인 중에서는 여자로서는 내가 제일 세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선생님 연세도 있으신데 간은 괜찮으세요? 간이 좋았는데 네. 조금 요새 간이 조금 안 좋아졌어. 여기 간에 대한 건 안 나와? 아니에요. 저희 간에 좋은 제품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여쭤봤거든요. 아, 이게 간에 먹는 예. 거예요? 네. 931이라고 저희 간에 좋은 성분들만 모아서 넣은 제품입니다. 아, 이게 네.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구나. 아, 예. 밀크 시술 추출물. 네. 아. 밀크 시술이 간에도 좋은 네. 성분이고요. 저희 특히나. 건강할 때부터 매일 네. 관리하세요. 매일매일 관리하는 저희 알로에 중에서도 간에 좋은 특허 성분 NI931이라는 성분만 모아서 놓은 제품이 저희 남양931이라는 제품입니다. 931은 뭔데? 저희가 알로에에서도 이제 간에 좋은 성분만 뽑아서 넣어서 그 성분의 특허 이름이 NY931이에요. 그래서 그 특허 성분 이름을 따서 남양931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술 드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네. 우리 저 조카 저 편정원이도 술 많이 하는데 우리 조카도 이거 꼭 저 내가 하나 사다 줘야겠네. 아, 지금 네. 드시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래서 제가 건강하구나. 아. 지금 선생님 피부를 보니까 네. 너무너무 탱탱하시고 좋으신 게 좀 탄력 있지. 네. 네. 요즘에는 피부에 신경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 여자라면 그래서. 뭐 무조건이죠. 예. 네. 그래서 이너뷰티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발라서도 예뻐지지만 먹어서도 예뻐진다 해갖고 저희 요즘에 콜라겐이 사실 시중에 많이 뜨고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요 남양 알로에에서도 저희 콜라겐이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 꼭 선물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콜라겐 제품이에요. 이것도 맛있는 거? 네. 이것도 맛있는 거. 한번 맛 좀 보시겠어요? 이거는 예. 저기 뭐 아무 때고 아무 때고 드셔도 좋지만 저희가 요 피부가 저녁 10시부터 2시 사이에 피부 재생이 막 이렇게 잘 되는 때래요. 그래서 9시, 저녁 9시에 드시면 훨씬 더 피부가 살아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 콜라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건 맛이 어때요? 저희가 여기에 저희 레드 오렌지가 들어가 있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그래요? 네네. 일단 뭐든지 먹을 때 맛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렇죠. 예. 사실 쓰거나 맛없으면 안 먹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이건 이 병 캐스도 내가 좋아하는 핑크로 이쁘네. 예. 세레나 선생님하고 잘 어울리는 색이시다. 한번 마셔볼게요. 예. 이거는 거부감 없네. 네. 아, 맛있다. 예, 예. 저희 이 콜라겐에는 그 독일의 젤리타사에서 명품 콜라겐 해갖고 예,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져 있어서 알로에하고 콜라겐하고 예, 레드 또 새콤달콤하게 저기 먹는 자외선 해갖고 레드 오렌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빌리브 뷰티 네, 콜라겐 믿을 수 있는 명품 콜라겐입니다. 뷰티 콜라겐 네. 이건 맛있게 너무 새콤달콤해서 거부감도 없고 수시로 나는 뭐 하루에 뭐 한두 번
개씩 먹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두 개씩 먹어도 되지? 그럼요. 그러면 좀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요번에 유튜브 잘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 김세레나 TV 그걸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옛날 영상을 보니까 밤무대에서 활동도 하시고 바쁜 스케줄을 다 소화하시려면은 식사도 많이 버르시고 태고. 맞아요. 그래서 그쵸? 그게 불규칙하기 네. 때문에 아까도 한의원 가니까 위가 조금 안 좋더라고. 그래서 선종도 한번 제가 떼어냈는데 네네. 그 연예인은 그게 문제예요. 어느 때는 하루 종일 굶었다가 저녁에 다 끝나고 먹게 되고 뭐 진짜 불규칙하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래서 위가 안 좋은데 위 안 좋을 때는 이 알로에가 이게 좋긴 좋겠어. 그럼요. 근데 뭐 좋은 제품 또 있어요? 짠! 여기 알로에가 있습니다. 저희 알로에는 사실 위에 제일 효과를 많이 본다고들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저희 요 맥스피 같은 경우에는 알로에 원액을 농축시켜서 넣었기 때문에 위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나한테 딱 맞는 거네. 네. 근데 위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위에도 좋으면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다당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까지도 올려주는 아. 그런 제품이에요. 아니 이렇게 남양알로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게 많은데 네. 사실은 네. 너무 선전이 안 돼서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게 조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마셔보고 이걸 먹고 나서 야 남양에서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알로에서? 나는 알로에는요 사실은 그냥 바르고 상처 날 때 바르면 치우더라고. 네네네. 내가 외국 공연 갔을 때 어떻게 해서 넘어져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다쳤어요. 네. 근데 누가 선인장을 이렇게 진액을 이렇게 갖다가 이걸 발라보세요 이렇게 발랐는데 금방 꼬도꼬도 해가지고 그게 알로에군요. 그래서 예. 내가 알로에가 참 좋다는 거를 그때 내가 알았거든요. 네. 뭐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거야. 남양 알로에 맥스피 이거 위에 그렇게 좋다니까. 이거예요? 이것도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건 맛이 어때요? 요거는 사실 진짜 알로에 원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입맛에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일단 맛만. 예.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냄새가 조금 나는데 네. 나는 이것도 얼마든지 네. 먹을 수 있는 게 위에 좋다니까. 예예예. 예, 예. 그리고 내 몸에 좋은 거는 조금 뭐 이상해도 계속 먹게 되고. 그럼요. 예전에도 몸에 좋은 게 입에 쓰다 그랬잖아요. 네. 요즘은 몸에 좋은 거 입에 달아야지 좋아. 네, 그럴까요? 이왕이면은. 네, 이왕이면. 이거 너무 좋네. 네. 이게 알로에가 위 점막을 갖다가 재생시켜주면서 네. 위에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이 알로에 가지고 상처 난 데에 이렇게 바르니까 피부가 재생되고 이러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 제품이 저희 알로에 스킨케어 100이라는 제품이에요. 아~ 예, 원액을 갖다가 화장품화 시켜서 요거 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처 치유에도 바르시고 예, 보습에도 좋고. 아, 보습에도 예. 좋아요? 예. 아, 여성들은요 뭐니 뭐니 해도 보습이 최고예요. 예. 보습이 좋다면은 여자들이 이걸 사실 막 비싸도 사는데 이게 스킨 겸 보습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얼굴하고 몸에는 안 발라요? 몸에도 바르셔도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상처 치유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자분들은 면도 후에도 바르시면은 예, 너무 좋으시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벌레 물려서 간지러울 때에도 이 알로에를 발라주면 예,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네. 벌레도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걸 발라보니까 네. 뭐 미끄덩미끄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싹 스며들고 네. 너무 좋네. 그래서
보습 효과에 진짜 좋아요. 예, 촉촉하니 저녁에 세안하시고 요것만 바르시고 그 다음날 물세안만 하셔도 피부가 촉촉함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다른 거 바를 필요 없고. 네. 그 스킨케어 백은요, 펌프형으로 나와서 사용하시기도 편리하시고요. 가격도,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습니다. 스킨케어 백이네. 네. 저희 알로에 100%를 다 넣었다고 해서 이름 자체도 스킨케어 백으로. 예. 그런 뜻이 있었군요. 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지금 발라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골프 가잖아요. 네. 골프 가면 이 뜨거운데 또 운동하고 그러면 막 얼굴이 벌겋게 잘 어울리고 진짜 화끈화끈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알로에는 진정시켜주는 게 이게 네. 이거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골프 가거나 운동하거나 네. 그런 후에는 이걸 바르면은 네. 너무 효과적으로 여기 100%라고 했죠. 네, 네, 네. 100% 좋겠어요. 네. 자외선으로 피부가 뜨거워졌을 때, 갑자기 오일팩이라는 게 이런 게 갑자기 없을 때, 저희 이 제품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발라주시면 그 열기가 가라앉으면서 피부가 전혀 안 타요. 맞아요. 예. 아, 이거 잘 만들었어요. 네. 운동한 사람들 많이 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서도 요거가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예. 아, 나도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 네. 운동한 뒤 가지고 다니면서 발랐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나도 나지만 우리 아들이 예. 사실 요즘 그 제대로 못 먹고 근데 우리 아들한테 먹여줄 만한 거 뭐 없을까? 아, 예. 아, 요즘에는요, 저희 젊은 분들이 조금 더 젊게 살기 위해서, 예, 항산화 식품을 되게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저희 제품 중에는 저희 AGX라고 저희 항산화 음료로 각종 베리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블루베리, 크림베리 해서, 베리류에서 나오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물질만 모아서 놓은 AGX라는 이 제품이 젊은 분한테 조금 더 활력을 주는 지친 세포에 생기를 주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특히나 골프 치시는 남성분들이 이거 한 병씩 꼭 챙겨가지고 가셔서 피곤할 때 한 병 드시면 정신이 반짝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이것도 한 통 먹는 거예요? 네, 한 병이에요. 하루 한 병으로 예, 저희가 피로를 없애주는 저희 제품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요즘 네.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네. 아들한테 주면은 좋아하겠네요. 예, 세포에 생기를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뭐 활력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피부를 좋게 해주고 아, 나 놀랐어요 정말. 네. 벌써 남양 알로에가 44년이 됐다면 네. 거의 반세기 동안인데 아, 예.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서는 이 저 남양 알로에가 최고라면서요? 예, 알로에 업계에서는 저희가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저희 남양 알로에가요 알로에 부분 세계 1류 상품으로 17주년을 올해 받았거든요. 그만큼 세계 원료에 그 알로에 원료 50%를 저희가 공급할 정도로 네. 저희가 알로에만 고집해서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참 세계 각국에서 뭐 영양제다 뭐 몸에 좋은 거 뭐 별거 다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이 남양 알로에가 이 세계에서 이거 최고예요. 으뜸이야 내가 보니까. 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거를 네. 좀 더 이렇게 좀 선전하고 알렸으면 아니 너무 속상하네요.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뿐만이고 제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은요. 네. 이 뭐 이거 장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장사꾼도 아니고 이게 정말 여기는 좋은 그 몸에 좋은 것만 다 골라서 넣고 최고로 만들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정말 정성껏 만들었는데 우리 거 우리가 이렇게 먹어주고 찾아주고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우리 국민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세계 거 좋은 거 그거 말짱 헌일이에요. 우리 거 남양 알로에가 정말 세계에서 으뜸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우리 남양할로에 여러분 좀 찾아주시고 많이 드시고 많이 PR해 주시고 선전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많이 건강해 주세요.